역시 젤다를 하러 가는 게 맞는 게 아닌가. 사람들은 너가 젤다 하는 거 원하지 않는다니까. 바로 나간다니까. 애도가 속지 마 제발. 하지만 어쩔 수 없어. 제가 속더라도, 제가 호구더라도 저는 젤다를 좋아하니까. 전 젤다를 사랑하니까 감히. 사람들은 힘들더라도 너의 젤다까지는 사랑하지 않아. 널 사랑하지 않아. 감안하고 하는 거죠. 전 젤다를 아끼니까. 이게 저의 숙명이니까. 젤다를 하고 망하는 것까지 너의 숙명이겠지 뭐. 너 나한테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거죠. 술 먹자고 하기만 해봐라. 네, 같이 행동해야 돼. 수갑 찬 듯이. 뭐 수갑으로 표현을 해. 너 요즘 그런 거 보니? 개지야 저 뭐야? 오 씨발 깜짝이야. 끝인가? 끝인가? 저분도 당황하셨나봐요. 근데 뭐 할 얘기 없죠? 요즘 뭐 하고 살아? 젤다요. 하루에 젤다 6시간씩 하고 살아요. 사람들이 젤다를 그렇게 좋아할 것 같아? 일단 엔딩은 봐야죠 했으니까. 굳이 할 필요 없어 엔딩. 아, 어쩌라고 내가 젤다 하겠다는데. 굳이 엔딩 보는 걸 그렇게 사람들이 원하지 않는다니까. 아니 그냥 내가 젤다 재밌어서 하는 거라니까. 너가 재밌는 걸 하면 안 된다고 방송은. 어 그럼 니는 방송에서 뭐 하는데? 아무것도 안 하는데? 너는 방송에서 시청자들이 원하는 거 지랄하지 마 X가 하고 안 하잖아. 아니 사람들이 내가 아무것도 안 하길 원해. 진짜요? 진심으로? 사람들 채팅창에 지금 물음표 안 올라와요? 물음표 올라오네. 너의 말에 물음표를 하는 거지. 아니 김규식이 뭔가를 하길 원하겠지. 게임이든 뭐 노래방이든 아유, 뭐 캠방이든 뭐 먹방이든 뭐라도 하는 거 원하겠지. 아니야 하고 싶은 거 다 하라고 하잖아. 내 기억상에는 저분들은 님 막 솜사탕만 들고 그러는 거 좋아했던 거 같아요. 이제는 그것도 못 사. 통장에 700원인데 뭔 솜사탕 기계예요. 김규식이 할 만한 게 뭐가 있을까? 김규식의 특징을 생각해보자. 남 돌리는 거 잘하지. 우리 같이 해야겠네 그럼. 김규식은 혼자서도 충분히 재밌는 사람이긴 하지만 누군가를 괴롭힐 때 본인도 만족도가 높고 너네 매운맛도 다양한 매운맛이 있듯이 덜하는 사람을 괴롭힐 때 나오는 타격감이 있겠지만 다른 종류의 타격감도 있는 법이잖아요 그쵸? 깎기도 여러 가지잖아요. 괴롭힐 사람이 없어. 그냥 만들어야죠. 이미 다 썼어. 긴... 사람들은 다 써서 없어 이제. 사람들은 소모품이 아니에요. 다시 충전해가지고 새로운 케미를 맞추고 하면 되죠. 이미 내해까지 갔는데 나랑 케미를 맞추고 싶은 사람이 있을까? 그러니까 우리는 끝이야 이제. 왜 갑자기 저까지 내해으로 끌고 들어가시는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이제 그냥 박물관의 역사로 그냥 남을 만한. 우리 이제 돌아다니면 안 돼 다시. 새 친구를 사귀어보죠 그러면. 새 친구가 어딨어. 타격감 좋은 새 친구를 찾아보시던가 규신님이 컨셉을 좀 바꿔보던가 해보시죠. 컨셉 어떻게? 요즘 뭐 다양한 역할극 하는 것도 또 재미 이야, 포인트잖아요. 막 부캐 만들어서 규신님도 다른 좀 캐릭터를 연기한다는 느낌. 오, 어 다 썼잖아 이미. 그대로 그냥 소멸된 거예요? 거기에 수익 창출 뚫어놓고? 그치. 전 가볼게요. 더 이상 뭔가 여기서 얘기할 게 없는 것 같고. 어디가? 저 젤다를 하러 가는 게.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겠어? 우리라고 네, 하지 말아주세요. 우리라고 하지 말고. 우리라고 하지 말고. 규식님은 규식님대로. 너 1년 뒤의 모습이 지금 내 모습이야. 정신 차려 애도가 안 돼. 그렇게 살아서. 역시 젤다를 하러 가는 게 맞는 게 아닌가. 사람들은 너가 젤다 하는 거 원하지 않는다니까. 내가 하고 싶다고 지금 젤다를 엔딩을 보고 싶다고 궁금해서. 그거 복잡아 그냥. 사람들 너가 젤다 하는 걸 좋아하지 않는다고. 방송 안 킬 바에 일단 켜놓고 차라리 안 키는 게 낫다니까. 젤다 할 바에. 아 열받아. 그러면 일단 전화를 끊고. 아니야 저는 이제. 왜요? 그래서는 해결이 되지 않아. 너가 젤다를 안 하겠다는 거를 난 확신을 받고 가야겠어. 아 본인부터 해결해. 난 해결이 돼. 어떻게 해결할 건데요? 일단 오늘은 방종하면 되지. 제가 가면 방종하실 거예요? 그럼 편하게 방종을 하시고 방종하고 발로란트를 하시는 게. 그럼 이제 마음이 불편하잖아. 마음이 왜 불편해요 또? 이 사람들을 두고 내가 방종을 하게 됐으니까. 아 님한테 불편함이라는 감정이 존재하는 거였어요? 요즘은 생겼지. 아 요즘은 또 생겼어요. 드디어 좀 흥미로운 주제가 나왔네. 어쩌다가 또 그런 감정이 생기셨대? 하는 일이 다 안 되다 보니까 계속 과거를 한번 돌아보게 되고. 저분들한테 그런 감정이 생겼으면 이제 방송을 열심히 해야 되지 않을까요? 뭐라도 키고?
근데 망했다 보니까 하기가 싫더라고요. 미친놈인가? 어쩌라는 거지? 잘 됐을 때는 이제 간간이 키는 게 재밌었는데 이제 잘 안 되니까 간간이 키는 게 재미가 없지. 간간이 키다 보니까 잘 안 되는 거죠. 간간이 하다 보니까 점점 잊혀질 수밖에 없는 거죠. 방송이란 게 그렇잖아요. 그래, 네가 젤다를 하면 그렇게 된다니까. 쳐진다고. 그치. 아, 이거 귀신님한테 전달해주세요. 이솜님 만원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 그래, 지금 네가 왜 감사합니다. 만원을 받겠냐. 네가 젤다 6시간 동안 하고 있었으면 만원을 줬겠어 저분이? 귀신님한테 근데 전달은 해드릴 수 없으니까 제가 가져갈게요. 이게 무슨 소리지? 귀신님한테 전달해달라고 왔는데 너는 일주일 벤당하고 정신 차리고 와라. 시청자들의 소중함을 느꼈다면서 시청자들을 저렇게 다루면 안 되죠. 난 저런 시청자는 소중하게 느끼지 않아. 알겠으니까 저 가볼게요. 그러면 방송 끄고하겠습니다. 우리 아직 할 얘기가 많이 남았잖아. 아니요, 없는 것 같아요. 우리 미래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돼, 진중하게. 왜 계속 우리예요? 그럼 지금이라도 다른 합방을 하러 가세요. 아니야, 합방할 사람 없어. 그러면 합방 계획을 짜러 가세요. 규진이 잘하는 거잖아요. 그쵸? 방송 키고 다짜고짜 전화 걸어가지고 뭐 하자 하는 거. 그거는 이제 옛날에 됐던 거지. 그때 내가 하늘에 있었으니까. 아이고. 근데 이제 저 지금 전화하면 이 새끼 뭐야? 왜 그러? 아이고. 바로 그냥 채팅. 아, 저 지금 바빠서. 그거는 규식님이 내 거로 들어간 게 아니라 규식님이 좀 애새끼여서 그런 게 아닐까요? 아, 이게 뭐가 내가 애새끼여서야. 지금 전화 걸어도 다들 합방 할 텐데. 없으면 어쩔래? 한 명당 만 원? 그거 왜요? 뭐가 장담을 했으니까. 그냥 격려, 독려를 해드리는 거지 저도. 나는 안 될 걸 알고 물어봤는데 이제 수치심을 느꼈으니까 누가 그거에 대한 보상을 해줘야지. 수치심 간혹 느끼다 보면 따뜻해요. 그냥 즐기세요. 나쁘지 않아요? 내가 망했으면 좋겠는 거지? 제가 규식님 방송을 그냥 방송하고 볼 테니까 규식님 뭐 하는지를 지켜볼게요. 그럼 좀 배우게. 방종을 하지 않을까? 아니, 배우게 뭐라도 해보세요. 그럼 난 뭘 해야 하는가? 난 뭘 해야 될지는 모르지만 뭘 안 해야 될지는 알고 있는 거지.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건 안 해야 될 게 아닐까요? 이 의미 없는 시간. 뭐가 젤다를 하는 시간이 의미가 있는 시간일 것 같아? 제가 지금 이 의미 없는 얘기를 나누지 않았다면 전 지금 불의 사실 앞에서 이 의미 없는 대화가 너한테는 의미가 있는 거라고. 차라리 젤다보다는. 아! 저런 시청자가 젤 나쁜 거야. 처음에 독림 하고픈 거에 젤 나쁜 놈이야. 네 방송에도 있었잖아. 난 쳐낼 거야 이따가. 안 쳐냈잖아. 네 이따가 끝나고 있었는데. 난 쳐낼 거야. 다시 보기 돌려보면서 방조감이 이제 귀찮아서 안 쳐낼 거잖아. 아니야, 저렇게 너 하고 싶은 건 하라 하고 그거 켜지면 바로 나가. 응, 난 안 보면 그만이야. 바로 나간다니까. 애도가 속지 마 제발. 하지만 어쩔 수 없어. 제가 속더라도, 제가 호구더라도 저는 젤다를 좋아하니까. 전 젤다를 사랑하니까. 감히 사람들은 힘들더라도 너의 젤다까지는 사랑하지 않아. 널 사랑하지 않아. 가만 하고 하는 거죠. 전 젤다를 아끼니까. 이게 저의 숙명이니까 젤다를 할 수밖에 없는 거죠. 그래, 젤다를 하고 망하는 것까지 너의 숙명이겠지 뭐. 아니, 알아서 해라. 너 나한테 그렇기 1년 때문에 뒤에 어쩔 수 없는 거죠. 술 먹자고 하기만 해봐라. 형, 나 됐어요. 나 이제 뭘 해도 사람들이 안 보고. 나 이제 어떻게 하면 좋지? 이런 얘기. 술 한 잔만 사주세요. 그때도 김규식은 그러겠지. 잔고에 780원밖에 없어. 그땐 더 줄지 않았을까? 내가 지금 나 마이너스 통장이야. 오늘 젤다를 할 거면은 오늘 엔딩을 봐. 아니요, 아니요, 두 번 나눠서요. 오늘 어쩔 수 없어요. 이게 시청자들과 유대 그리고 약속이었으니까. 사람들의 지켜야만. 너가 젤다를 안 하는 게 유대라고. 아니요, 젤다를 하기로 약속을 1년 전부터 했으니까 그걸 지켜야 하니까 저도 젤다를 해야 돼요. 정신 차려 정신. 인터넷 방송은 네가 재밌는 걸 하면 안 된다니까. 재밌는 게 아니에요. 저도 감내하는 거라고요. 감내를 안 해도 된다니까? 6시간 젤다 하는 거 감내를 지치고 힘들어요. 감내를 하지 말라고. 힘들지 마. 힘들지 말라고. 젤다 공주를 구해야 하니까. 그래픽 덩어리를 구해야 하는 거야. 그 영화 일로밖에 안 이루어져 있는 새끼를 거예요. 네가 구해서 뭐가 그렇게 바뀐다고. 너 말고 구할 사람들 몇십만 명이 있어. 다 구해주고 있다고. 이미 한 20만 번은 구해줬을걸? 저의 일대기를 봐줄 사람들이 필요해요. 안 본다니까. 걔 안 본다고. 다 보는 척하면서 안 본다고. 쿨을 내리고 소리 꼬드고 알로란트 한다고 계속. 나 정신 차리라고. 네 방송 소리 꼬드고 제가 규식님 눈에는 병일지라도 병이다. 하지만 누군가에겐 영웅이니까. 없어, 너 영웅 아니야.
넌 그냥 한나 X밥일 뿐이라고. 넌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. 하지만 저 게임에 들어가면 저는 영웅이 되자. X밥이라고! 저는 이제 이 의미 없는 대화를 끝낼 때가 됐어요. 저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어요. 저의 모험을 떠나고 오겠습니다. 그래 나도 방종하고 너 젤다 볼 테니까 내가 녹화를 뜰게. 네가 6시간 젤다를 하면서 채팅이 몇 개가 오는지 내가 하나하나 다 셀게. 그거는 어차피 저도 알아요. 하지만 저의 취미니까 할 뿐이 타격이 없습니다. 취미생활은 씨발 혼자 하라고. 저는 이 세계 가보겠습니다. 그럼 아디오스. 시청자 여러분들, 이들이 문제야.